맹꽁이 중국어 TV. 중국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최근 기초 중국어 패턴 294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패턴이 좀 길어 보이네요. 네, 조금 자, 길지만은 쉬워요. 알고 보면. 네, 뭐다 알고 보면 쉽겠죠. 네. 자, 아무튼 오늘도 또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맹이야, 오늘도 힘차게 가 봅시다. 출발. 从 角度 来 说. 총 자오둘 라이쇼 네. 무엇이 혹은 무엇이라는 각도, 관점, 분야에서 보면 혹은 무엇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어떠한 사물이나 일에 대하여 판단할 때 특정된 전문 분야의 기준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장황한데 네. 예문을 보면 더 간단히 알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예문 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从心理学的角度来说，他的这种睡姿说明缺乏安全感。从心理学的角度来说，他的这种睡姿说明缺乏安全感。哎，这긴걸맹이잘 따라 읽었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从角度来说，어떤 각도에서 어떤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말하자면 나왔냐면은 심리학, 심리학은 이제 심리학을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볼때 이제 이런 의미가 남겨져 있어요. 他的 그의 这种 睡姿 여기에서 睡姿는 睡는 자다입니다. 姿는 자세 자자입니다. 이게 그러면 睡姿 하면은 잠자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这种睡姿는 이제 이런 잠자는 자세 이 뜻이에요. 说明은 이제 설명한다 이 뜻이에요. 缺乏는 이제 부족하다 뜻입니다. 부족하다, 결핍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全感은 이제 안도감, 안정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조기어 붙이면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때 그의 이런 잠 자세는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뜻은 불안해하다는, 한쪽 면으로는 불안해하다는 것을 말하지요. 하여서 이걸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의 이런 잠 자세는 불안해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예. 从 심리학의 角度来说, 他的这种睡姿 说明缺乏 안全感. 从心理学的角度来说，他的这种睡姿需要明确发安全感。从心理学的角度来说，他的这种睡姿说明缺乏安全感。从心理学的角度来说，他的这种睡姿需要明确发安全感。嗯，说明缺乏安全感。需要明确发安全感。네. 네, 다음 연보로 가보겠습니다. 从中医学的角度来说，你这种情况叫气虚。从中医学的角度来说，你这种情况叫气虚。네, 자자 중의학은 중의학,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의학의 총 角度来说로 이제 말했기 때문에 이제 한의학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이런 情况, 상황, 叫는 이제 뭐라고 부른다, 무엇이라고 한다 뜻입니다. 气虚, 气虚는 여기서 기력이 허약한 것을 气虚라고 합니다. 그래서 气는 이제 기력이란 뜻이고, 虚는 이제 허약하다 이 뜻입니다. 하여서 이걸 자연스럽게 이제 조기어 붙이면은 중의학 혹은 한의학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너의 이런 상황을 기력이 허약하다고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从 중의학의 角度来说, 你 这种 情况 叫 气虚. 从中医学的角度来说，你这种情况叫气虚。从中医学的角度来说，你这种情况叫气虚。从中医学的角度来说，你这种情况叫气虚。네，네，
강우님은 또 가보겠습니다. 从老师的角度来说，希望每一个学生都考出好成绩。从老师的角度来说，希望每一个学生都考出好成绩。 네, 알지? 从 角度来说, 입장에서 말하자면, 누구 입장에서 말하자면, 老师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希望은 희망한다, 바란다, 이랬습니다. 学生은 이제 학생이죠. 每个 学生 하면은 모든 학생이. 이 뜻이고, 또, 모두, 考出. 考出는 이제 考는 이제 시험, 여기서는 시험을 보다 考입니다. 考出면은 시험을 봤을 때의 그 성적을 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어떤 성적을 내는가? 好成绩. 여기서 성적은 성적을 얘기하고, 好成绩는 좋은 성적을 얘기합니다. 하이식을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모든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란다 혹은 희망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从老师的角度来说，希望每个学生都考出好成绩。从老师的角度来说，希望每个学生都考出好成绩。 从老师的角度来说，希望每个学生都考出好成绩。从老师的角度来说，希望每个学生都考出好成绩。네, 다음 질문 보러 갑니다. 从朋友的角度来说，不建议你这个时候换工作。 从朋友的角度来说，不建议你这个时候换工作。네, 나가서 从 角度来说, 누구 입장에서 말하자면,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가? 朋友的, 네, 친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不建议. 그래서 建议는 이제 건의하다지요. 不建议하면은 건의하지 않는다. 뭘 건의하지 않는가? 你 너가 这个时候 이럴 때 환, 그래서 환은 바꾸다입니다. 공조는 이제 일, 직장을 얘기한다. 환 공조 하면은 이제 직장을 옮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친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나는 너가 이럴 때 직장을 옮기는 것을 공고하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 됩니다. 从朋友的角度来说，不建议你这个时候换工作。从朋友的角度来说，不建议你这个时候换工作。从朋友的角度来说，不建议你这个时候换工作。从朋友的角度来说，不建议你这个时候 换工作 네. 아, 오늘은 조금 그냥 발음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약간 문장이 긴 것도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나가기 읽기 얻기 구독 좋아요 알림 구 부탁드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